227,6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아우딘 퓨처스입니다. 아우딘 퓨처스는 동사는 2000년 12월 18일 설립되었으며 2017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동사는 화장품 ODM 및 자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로서 국내외 화장품 시장을 주요 목표 시장으로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는 기존에 영위하던 화장품 OEM/ODM 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9년 네오젠을 런칭했으며 끊임없는 연구를 지속하고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화장품 연구 개발과 판매업 및 산업 디자인업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2000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화장품 ODM 및 네오젠 등의 자사 브랜드 화장품 사업 영위 대시 CGMP 인증을 획득한 충주 공장을 통해 자체 생산 시설 인프라를 확보한 가운데 국내 홈쇼핑 및 H&B 스토어, 미국 세포라 등의 런칭, 글로벌 유통 채널 구축 및 확대 중임. 대쉬 아모레 퍼시픽 등 국내 대표 화장품사의 공식 디자인 협력사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레드닷 어워드 등 세계 디자인 어워드의 수상 이력을 보유한 바 디자인 역량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쉬 기초 화장품 ODM 수주 증가에도 자사 브랜드 네오젠의 기초 화장품, 마스크팩 등의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내수 및 중국, 미국으로의 수주가 감소한 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율 상승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되었으며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저하로 순손실 규모 역시 확대되었음. 대시 실외 마스크 해제 등으로 화장품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유통 채널 강화, 자사 브랜드의 판매 증가에도 시장 내 경쟁 심화, 중국의 봉쇄 정책 지속으로 매출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3년 4월 19일 기준 장마감 아우딘 퓨처스의 시가 총액은 515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아우딘 퓨처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32입니다. 아우딘 퓨처스의 상장 주식수는 2367만 6,608주입니다. 아우딘 퓨처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아우딘 퓨처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9.3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9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75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5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9.9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75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79배, 45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9억 원, 마이너스 77억 원, 마이너스 9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8억 원, 마이너스 84억 원, 마이너스 173억 원입니다. 아우딘 퓨처스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81번지 20%이고 유보율은 -27.41%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5.08